우리 같이 일했는데. 이날 뭐 많이 하셨네요, 전태 씨. 어디서 오셨대요? 부산에서. 자, 화이팅! 우리 하나 더 봅시다! 지프랙은 타워에서 지상으로 내려가는 가장 빠르고 스릴 있는 방법인데요. 그 길이가 무려 1.4km. 바다를 건너는 해상거리로는 국내에서 가장 긴 거리라고 합니다. 특히 팔강할 때의 속력은 무려 시속 80km에 달한다고 합니다. 진짜 빠르다. 아까랑은 분위기가 다른데요, 제피 씨? 하트까지 날리죠? 네. 엣지워크를 끝낸 저에게 집트랙짐은 두 눈을 아주 크게 뜨고 즐길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너무 행복해요. 네. 아. 어땠어요, 애기? 네. 재밌었어요?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내가 따라잡으려고 그랬는데, 너무 빨리 내려가더라고. 아니, 원래 처음에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늦게 밀어줘가지고 늦게 따라왔네.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뭐가 그렇게 재밌었어요? 바다 풍경 보면서 내려오는 게 제일 재밌었어요. 바다 풍경 어땠어요? 바다 풍경 예뻤어요. 예뻤어? 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해준 아빠한테 한번 해볼까요? 아빠 사랑해. 귀여워. 감사합니다,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노바, 대 안녕. 네. 아, 근데 진짜로 뭔가 엣지워크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미 단련을 다 받은 상태에서 타니까 너무 행복했고 너무 평화로웠고 도심 속에 있던 스트레스를 이 바다에 모두 내던지고 왔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근데? 눈 떠보니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이 생겼네? 와, 너무 평화로워요. 소쿠리 섬에서 진해 해양공원으로 돌아온 방법은 딱 한 가지, 제트보트입니다. 와, 저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엄청난 속도로 바다를 달리며 롤러코스터 부럽지 않은 스릴을 만끽할 수 있다네요. 와, 진짜 너무 아름다운데요, 이거? 자, 생생 전복바다! 바다고! 예! 하늘에 이어 이제는 바다를 달릴 차례. 최대 속력 약 40노트, 자동차로 따지면 시속 약 75km입니다. 시원한 바닷바람과 솟구쳐 오르는 물보라, 거기에 스릴까지 더해지니 그동안 쌓였던 피로와 스트레스가 싹 날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와, 그리고 제트보트의 진짜 묘미는 지금부터였는데요. 준비되셨나요? 네! 당장이라도 뒤집힐 것 같은 아슬아슬한 질주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이 맛에 제트보트 타는구나 싶더라고요. 진짜 스트레스 다 날아갔을 것 같아요. 다들 괜찮으시죠? 예! 아, 좋습니다. 자, 입도 출발합니다. 가자, 가자, 가자고! 생생 전복바다! 진해만 앞바다에서 만끽하는 극강의 짜릿함과 스릴. 무도와 소쿠리 섬, 진해 해양공원을 배경으로 남기는 셀카는 여행의 필수겠죠? 하늘과 바다를 오가는 경이로운 체험이 있는 곳. 이번 주말 눈 딱 감고 진해로 떠나보세요.